그럼 다 합쳐서 여태까지 투자로 손실본 금액이 얼마예요? 한 4천만 원 좀 넘는 4천만 원? 네, 4, 5천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크네요. 우리나라 또래 4, 5천만 원 모으기 사실 쉽지 않죠? 네, 근데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하죠. 아, 네네. 나이, 이름, 그리고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아, 지금 제 나이는 93년생 31살이고요. 이름은 권용원이고 현재 우동집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제가 여기서 먹을 때 줄 엄청 서요. 그래서 별로 포장 안 해주는데 가끔씩 유부초밥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미안해요. 저도 포장 용기도 없고. 아, 아니요.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먹고 나서 우동은 원래 많이 먹었는데 그 네. 유부초밥이랑 오징어 튀김은 최애 메뉴가 됐죠. 맛있게 네. 먹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방인지는 알고 왔어요. 손실을 털어놓고 가는 방이에요. 자기의 주식 히스토리를 아픈 기억, 과거에 좀 아쉬웠다 대신 좋지 부시면서 우리 네. 여기서 훌 털고 가자. 네, 나가서는 네. 이제 또 새로운 기분으로 투자를 하든 뭐 개인의 사업을 하든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투자할 때 손실 보면은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혼자 끙끙 앓고 네.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많이 외롭고 막 그런 기분이 많이 들 텐데 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네네. 마침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보기 전에 시드머니를 어떻게 벌었어요? 처음에 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이랑 일만 했었어요. 저는 네. 어느 순간 돈을 엄청 좀 많이 모아야겠다는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갈아 넣어서 모았었는데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그 엄청난 상승장이 왔는데 저도 모르게 다 그때 막 주식을 하면서 저도 아 나도 해볼까 하다가 샀던 게 니콜라라고 아시죠? 아, 네. 그걸로 하루 만에 막 50% 수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제가 눈이 돌아간 것 같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계속 넣고 하다가 결국에는 옵션에 또 손을 대가지고 남자네요? 미국에서는 개별 종목을 옵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심하게는 막 50배까지 해서 했는데 막 수익도 보고 손실도 나고 하다가 조정장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조정장 한 번에 뭐 50% 마이너스 한 네 번을 맞아버리니까 거의 원금이 없어지는 수준에 그렇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죠. 예. 아. 그게 되게 트라우마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열심히 막 아파하다가 침대에서 아. 다시 돈을 모았죠. 또 돈을 모아서 이번엔 비트코인으로 한번 아니 돈을 어떻게 모았어요? 계속 투자할 그 시드머니 막 서빙도 많이 하고, 서빙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서빙 근데 거기서는 시급이 되게 세요. 한 3만 원, 4만 원씩 벌 수도 있어. 미국 어디에서? 서부 동부 다 있어요. 아 서부 동부 네네. 돈이 또 엄청 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결국에 한 방에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많이 깨달았어요. 동강님 말씀처럼 복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또 돈을 모으고 진짜 어떻게든 다시 또 돈을 모았어.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아 이걸로는 제가 뭐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뭐 동강님처럼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일 싸면서 좀 가장 수익이 높은 걸 뭔지 생각해보니까 사업이더라고요. 특히 요식업 싸게 살 수 있고 제가 열심히만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네 아웃풋이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우동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은 조금 힘들어도 엄청 힘드네요. 맞아. 근데 투자는 항상 해봐서 알겠지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웃풋이 비례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이제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한 두세 번을 계속 도전했음에도 일단 자꾸 저도 뭐 장기 투자를 처음에는 지향하다가 결국엔 또 단타 매매를 하게 되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안 돼. 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좀 괜찮은 거 찾아서 하는 게 좋고 또 이번에 또 금리를 또 엄청 올리면서 아 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아 저도 그래서 지금은 우동집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우주 항공 쪽에 한 5년 잡고 투자를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자체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네네.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는 이 정도면 되게 모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MZ 친구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 그리고 뭐 옵션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선물 거래 자산이 확
정말 다 네. 말랐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되게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아, 또 이게 돈을 엄청 열심히 모았는데 그걸 네. 깨져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되게 절박하게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열심히 일한 돈으로 투자해서 순식간에 날아가면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럼 정말 괴롭지만 만약 제가 친동생이 있거나 남동생이 있으면은 그 경험을 강제로 시킬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다 잃어보는 경험. 예, 그래 앞으로 내 인생 뭐해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집중도 있게 네, 좀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저는 모험 사례라고 생각하고 학교 다닐 때 네.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을까요? 야, 저도 막 너무 잘 살아서 유학을 간 건 아닌데 가보면 되게 잘 사는 친구들도 많고 특히 미국 쪽은 그렇다라고 네, 많이 뭐 중국인, 듣잖아요. 한국 뭐 다 많은데 약간 주변에서 약간 돈으로 좀 막 그런 게 좀 싫었고 결국에 내가 공부해서 뭐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세금 떼고 살면은 한계가 보이고 공부로 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던 친구가 월가에서 일했었는데 네. 약간 저를 되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고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도 돈으로 네. 이게 자격지심이랄까요? 무시당하면은 좀 더 서럽잖아요. 그리고 그건 걔가 본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 살아서 그게 항상 어렸을 때 열받는 일이고 답답함을 느껴서 저도 돈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우리 세대 친구들? 뭐 이제 네. 90년대 초반생들 80년대 뭐 후반생들? 뭐 비슷한 세대잖아요. 대부분 저는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의 좀 격차가 뭐 저는 동네가 좀 그래서 그랬지 모르겠는데 근데 더 극단적이었을 것 같아서 네. 네 미국이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로소득만으로는 네. 이게 숫자가 남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았어요. 저도 딱 소문낼 때 아 계층이동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직업으로 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건 내가 안 되겠구나 라는 딱 타산이 있으니까 네. 저도 뭔가 기술을 배우거나 자산을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 제가 유례를 찾은 게 그때는 주식이었는데 뭐 운이 좋게 저는 이제 그게 잘 좀 성향이랑 맞아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럼 돈을 모으고 이제 개별 주식의 옵션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돈을 모으고 뭐 비트코인 선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반복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을 투자에 또 이렇게 하겠다? 네네. 이렇게 끊임없이 또 자산을 모아서 투자하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네. 쉽지 않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너무 위험한 걸 했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네. 그렇죠. 저는 되게 좋은 그래도 방향인 것 같고 네. 모험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건 저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경기 전반에 대한 이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네. 이제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 저는 시도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일에서 저축 계좌에 넣어놓으면 얼만큼 손실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그걸 배우게 해준 게 저는 과거의 손실의 경험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잃어보니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손실 날 때 가장 크게 배운 것들은 뭐였어요? 가장 배운 거는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뉴스에서 좀 악재가 심하게 나온다거나 그럴 때 조금 참았다가 진짜 사고 싶어도 참았다가 아 좀 이것보다 더 안 떨어지겠다 했을 때 약간 올인하는 약간 도박성이 좀 가까워요. 그러면 좀 이기는 게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근데 이걸 또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조금 먹으면 그냥 팔고 그리고 항상 좀 분할 매수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로 그냥 좀 여러 가지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다분히 있었는데 결국 매도할 때 되게 성급하게 파는 그런 건 저도 항상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항상 제가 올인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비중이 어느 정도 뭐 자산의 30% 포지션이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잡혔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충분히 차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꼭 항상 많은 네, 거의 풀 포지션 혹은 레버리지까지 껴서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은 조금만 올라도
정리하고 싶고 또 내릴 땐 오히려 더 손절 못하게 하고 이랬던 경험이 좀 큰 고치고 싶었던 습관이고 공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고쳐져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 최근에 테슬라랑 뭐 SK 하이닉스를 했었는데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된다고 맞아. 막 이런 생각. 그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케이스가 보이잖아요. 계속 네. 보고 있다 맨날부터.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만 올인해버리는 이 습관이 다시 튀어나와도 해봐서 알겠지만 옵션이나 뭐 선물할 때 10번 맞아도 한 번 틀려서 오링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관되게 자기 규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저는 제 투자 인생에서 그거밖에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 욕심이 참 맞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네.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익이 나도 내일쯤 꺾일 것 같으니까 팔고 1%라도 더 싸게 사서 다시 가져가야지. 한번 팔면 다시 못 사잖아요. 다시 못 사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다시 갈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한번 판 걸 다시 더 싼 가격에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은 맞아요. 그런 거였죠. 네. 이 우동집을 인수한 것도 투자잖아요. 그죠, 약간 주식은 아니지만 맞아요. 사업체를 돈을 투자한다는 개념에서는 같은 개념이니까 그랬을 때 증권자산을 사는 거랑 이런 사업체라는 이제 실물 형태를 직접적 운영하는 거 네. 거기에 투자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일상이 자유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요. 되게 부담감도 엄청 크고 네. 스트레스도 엄청 나고 사업체가 있다는 거? 네,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차이점. 네, 그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사실 주식을 대하는 이 차이점이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을 할 때 이제 우동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제3을 포기하고 하루 루틴은 모두 주식의 거래하게 맞게끔 루틴이 짜져 있다 보니까 네. 마켓이 열리는 시간, 마켓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제가 다음날 마켓 준비해야 되는 시간 네. 식당도 비슷하잖아요. 네. 가게 문 열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가게 문 닫고 해야 되는 일 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식재료를 준비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반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저한테 투자는 사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한다는 걸 상상하면은 되게 자유가 있고 이동이 편리하고 여행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사업체를 운영해봐서 알겠지만 누가 이제 우동집을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바로 망할 한 두 달 안에 망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투자라는 거는 비슷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우동집을 내가 인수해서 잘 운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니까 네. 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 않은 채로 기대 수익을 바라는 거는 우리 삶 전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옵션이나 선물 매수 해봤을 때 근데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네, 맞아요. 그걸 수익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상상을 펼치게 되는데 오버하게 되고 맞아요. 그게 저는 돈이라는 게 좀 그래서 좀 무섭고 투자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 아니, 업체는 저도, 쉽게 마음을 먹지 못하잖아요. 네, 저도 이 우동집을 찾으려고 한 6개월을 정말 좋은 우동집이니까 네. 이거면 더 키우 잘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전 우동집 많이 가봐서 알지만 근데 그 우동집 정말 잘 되고 맛있고 점심시간에 줄 이만큼 쓰는데 네. 투자자라면 정말 좋은 주식을 산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그걸 버틸 수 있는 끈기가 또 과거에 그런 옵션이나 비트코인 선물할 때 거기서 또 감사함이 배우지 않았나. 네. 그때 똑같은 일 했는데 똑같이 서빙해서 돈 모아서 시장 네. 들어와서 날아가고 네. 근데 똑같이 여기 돈 모아서 인풋하면은 넣은 만큼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식당 운영할 때 감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현재 마음이 네, 현재 진짜 감사한데 이게 좀 현실감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도 그렇고 너무 잘 돼서? 네, 잘 되긴 합니다. 많이 얻어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금방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네. 아 결혼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벌어도 막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진 않아요. 요즘 되게 사기 없잖아요. 막 집값도 맞아, 비싸고 맞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거? 약간 젊은 친구들 일해서 뭐 집도 사고 평범하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자기 이제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동강님이 그냥 직장인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요즘 시대에는 아 요즘 시대에 제가 네. 만약 이게 큰 돈이 없었다면 없었다라 그러면 전 무조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서 돈을 벌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엄청 자산가들 많이 봤다 보니까 투자자들에서 별로 안 즐거워 보이는 거죠. 투자자들 모임을 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삶이랑 좀 다르더라고요.